자, 이번에는 말이죠. 금산 흑삼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젤리 같습니다. 예. 자, 인삼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흑삼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흑삼은 인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겉이 검게 번해서 흑삼이라고 불리는데요.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과정을 구증구포라고 합니다. 구증구포의 과정을 통해서 흑삼은 그냥 인삼보다도 훨씬 많은 유효 성분을 가지고요. 인체 내부의 흡수율도 더욱 올라가고 맛도 홍삼에 비해서 쓴맛이 덜합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먹기 어려운 분들, 특히 갱년기의 중장년층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안 씁니다. 예, 맛있네요.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잘 못 먹거든요. 아니 진짜 전혀 안 씁니다. 예, 저 인삼의 쓴맛이 없어요. 아, 근데 인삼의 느낌은 있어요. 엄청 쓰긴 하는데. 자,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에는 국내산 흑삼을 꿀에 당침. 그러니까 인삼 뿌리에 당류 성분을 침투시켜서 가공 처리하는 것. 이런 당침을 해서 제조한 금산 흑삼의 흑삼천과 선물 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흑삼이 한 뿌리씩 진공 포장돼 있어서 보시다시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죠. 섭취 및 휴대가 편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흑삼을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흑삼이 통째로 10뿌리 포장이라서 우리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흑삼천과 선물 세트 30g 곱하기 10개 49,000원, 30g 곱하기 20개 91,000원.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 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삼에 이제 항문 침을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라. 아, 그래요. 예, 항문침? 당침을 넣어. 아, 그래, 당침. 아, 뿌리 쪽에 당침을 넣었다는 거는 이병환 사장님이세요. 아이,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자, 흑삼 천과 선물 세트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아, 인절미도 진짜 맛있네요.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리 저 정상근 기자님. 네, 뭐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국민의힘 관련돼서 좀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그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1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59초 쇼츠 막 이런 형태의 이제 짧은 굉장히 컴팩트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공약을 몇 가지 딱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다섯 번째 공약이 KBS 관련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기가 막혀서. 논란이 될 법도 한데 논란은 안 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일단 이 59초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준석 씨 그리고 원희룡 씨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세 분이서 나와가지고 이제 일종의 이제 연기를 하는데 네. 일단 발연기가 숨이 좀 막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내용도 굉장히 좀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KBS가 PPL을 이유로 최근 5년간 사극을 제작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KBS 영상 아카이브를 국민들에게 오픈소스로 공개하라. 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괜찮아요. 그런데 사극을 의무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라거나 그건 편성 간섭이네. 그렇죠. 네. 시청률과 관계없이 메인 뉴스 중에서 국제 뉴스를 30% 이상 편성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너무 나갔습니다. 그거는 네. 방송포 대표적으로 거기 걸려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네. 전 수석. 저 수석 네. 있었죠. 방송법 1조는 이제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국제뉴스를 몇 프로 이상 편성하겠다 이거를 공약하고 자시고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방송법이 네. 그렇습니다. 방송법이. 게다가 이제 공약이란 게 당선이 되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막 아, KBS는 이래야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거죠. 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별로 논란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요새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단이 지금 뭐 일만 벌어지면 단체로 지금 우르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 지금 대검찰청에 우르르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보도 관련돼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언론사에 우르르 쫓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서 꼭 몸싸움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무력 시위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굳이 몸싸움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어떤 보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앞에 가서 이제 항의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 사장은커녕 국장도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면은 사장도 다 만나준단 말이죠. 근데 굳이 거기서 몸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데 가면을 꼭 이제 몸싸움을 합니다. 어쨌든 몸싸움을 하고 막 이러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 13일에 이제 YTN을 먼저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 항의 방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YTN 돌발 영상하고 그다음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윤석열 후보의 논란을 더 많이 다뤘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5대5로 안 다루고 윤석열은 12개를 했는데 이재명은 2개만 했냐? 라는 게 항의 방문의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즈음에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아, 그때는 뭐 피크였죠, 피크. 네. 이 뭐 YTN 뭐 뉴스가 있는 저녁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매체 이제 보도 분량을 봐도 윤석열 후보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오히려 민주당의 고민은 이게 공약을 발표해도 계속 보도가 안 되니까 그렇죠.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몰라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항의 방문을 했을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항의 방문을 하는 이유 그리고 가서 꼭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협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협박을 한 건데 심지어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좀 스트레이트 보도 관련해서 항의 방문을 했어요. 가서 이제 박성재 사람도 만났는데 이거는 정말 좀 웃긴 게 MBC 거는 아예 보도가 안 됐는데 편파 방송이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보기에 따라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판을 더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또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뭐 언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과거에 이제 2007년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MBC가 이명박 후보 BBK 의혹을 검증하는 보도를 내니까 그때도 이제 항의 방문해서 집권하면 너네 민영화하겠다고 협박을 했었거든요. 이야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민영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MBC가 TV조선이 되는 거고 MBC가 SBS가 되는 거예요. MBC가 TV조선이 되고 SBS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뭐 지금의 뉴스 스트레이트 기대도 못해요. 우리 기자들 또 의식 있는 기자들, PD들 다 스케치 안 가고 용인 드라미아 가고 용인 드라미아 안 가보셨지?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아, 난 가봤어. 저는 가본 사람 얘기만 들어봤거든. 용인이면 뭐 여러분들 수지 뭐 이런 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 거의 진천에 가까워. 충북 진천에 가까워요. 안성. 완전 외진. 한참을 가요. 어쨌든 이런 DNA가 이제 그 집단에 강하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좀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이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데. 네,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 보도를 하지 말라라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자기 억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좀 황당한 이유를 대고 또 이제 좀 거칠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해요. 기자협회는 지금 뭐 하나 하고 봤는데 제가 이제 뭐 홈페이지에서는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 가세현을 유튜브에서 퇴출하라는 성명만 내고 딱히 성명을 낸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MBC 방문도 있었고 YTN 방문도 있었고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YTN 기자들하고 MBC 기자들하고 좀 거세게 반발했었거든요 그때. 아니 그때 사실 좀 심각했죠. 네. 네. 근데 YTN 기자회 기자들도 그렇고 MBC 기자들도 그렇고 기자협회 회원들일 텐데. 기자협회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상황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언론을 또 어떻게 다룰지도 뻔히 예상이 되는 거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할지도 이렇게 보면 사실 좀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MB 때처럼 이제 바로 장악을 하고 또 기자들에 대한 또 고소고발도 이어질 테고요. 또 해당 방송 뭐 구성원들이나 뭐 진보 매체 아니면 미디어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침묵했던 이 과거 한 10년의 상황이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번에 좀 국민의힘의 좀 언론관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는 이제 언론을 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저기 남경필 씨가 한때는 경인일보, 예, 그 가문이 또 경인일보를 소유했었잖아요. 그렇죠. 경남여객이라고 하십니까? 경남여객이요? 예, 경기도의 버스 회사 이름인데 경남여객. 그 남경필 아, 네네 집안 거예요. 그럼 경남이 뭐냐? 남경필의 고향이 경남인 거 아실 분들이 있을 텐데. 경남은 경기도의 남씨 집안 경남이에요. 아, 진짜로? 네. 그럼. 와, 정씨였으면 경정역에 그런 말을
예. 그럼 나는 경민역에. 아, 그래? 아. 어디? 아니, 내가 만약에 그쪽이라면 경기도의 민씨지만 내가 경민역. 그래. 경기도 출신이에요, 형님? 아니.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버스에서 가는 만약에 그, 네.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보수는요 언론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영 언론에 대해서는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예전에 MB가 대통령 되고 KBS의 정현주 사장이 계속 자기에게 좀 비우호적인 기사 낼 때 굉장히 의아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KBS는 내 거 아니야? 내가 대통령 됐는데 내 거 아니야? 근데 왜 아직도 저 노무현 인사가 앉아가지고 저 사장 아니냐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참. 근데 그 부분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됐든 기자협회가 됐든 시민단체 일부도 저는 약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의례 저려러니 그래서 저렇게 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반면에. 그렇죠. 이상해요. 네. 아니, 예를 들면, 김혜경 씨가 저렇게 무속인들하고 친하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이게? 난리가 났을 난리가 거고, 나지.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MBC나 이런 데 몰려가서 몸싸움 해봐요. 난리가 났을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전 이명박 정권 때 뭐 언론 장악이라는 이런 게 워낙 시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 그러려니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확 떨어진 거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그러면 언론 탄압 뭐 하는 거야? 이런 어떤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평평성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니까. 그리고 아까 정상훈 기자도 얘기했지만 KBS의 사극 편성이라든가 뭐 국제뉴스 30분 이거는요 사실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근데 KBS에서도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그게 문제화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본부 노조에서 이제 비판 성명이 나오긴 했는데 나오긴 했는데 좀 네. 조용한 편이었죠. 뭐 그게 이제 그 이후로 큰 이슈는 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인식의 불균형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KBS가 사극을 만들든지 말든지 왜 니들이 관심을 갖냐. 그리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극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 사극의 또 맹점이 뭐냐면 PPL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이순신 장군이 그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극의 PPL 획기적 선을 그은 작품이 하나 있죠. 이병헌 그 뭐지? 이름이 김태리 씨. 김태리 주연의 파리바게트가 PPL로 등장. 어떻게 어디서? 아니, 그게 이제 구한 말에 예. 서양 문물이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빵집에 가면은 얼음으로 된 무슨 그 팥빙수를 이제. 네. 거기 빵집 이름을 불란서 과자점. 불란서 과자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 PPL이 가능했던. 아, 불란서 제빵소? 네. 설교적인 작품이 하나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구한 말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태조 이성계 지금 이방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PPL을. 아니 그냥 갑옷에서 K2 쓰면 되잖아. 나이키. 아, 나이키. 사실 PPL이 중요한 드라마의 수입원인데 네. 그거 없이 사극을 하려면은 출혈이 굉장히 심해요. 장난 아니에요. 네. 엑스트라도 많고 네. 전쟁 씬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병사들이 다 아니다 쓰신 거예요. 그건 되죠 뭐. 아마 오징어 게임을 TV 드라마로 했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장난 아니죠. 다 저기 PPL로 했을 거죠. 달고나 만들 때 이제 그 CJ에서 만든 거에서 뜯어가지고 막 CJ 설탕 막 이렇게 예, 그래요. 뭐 이수신 장군이 별다방 커피 마시면서 한산도 달 밝은 네. 밤에 멸왜 이렇게 멸왜 뭐 그런다든지 참. 예 아유 참. 참 이 사람들은 민주정부가 언론 관련한 어떤 규제법을 만들 때나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지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예. 아, 이거 언론 노조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 MBC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위할 때는 이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 아닙니까? 아니 그거에는 그거 막 화를 내면서 언론 중재법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막 반발을 해. 아니 그거는 언론 탄압이 아니지. 그걸 언론 탄압으로 보려면 광의의 어떤 언론 탄압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론이 가짜 뉴스 내지 말고 정직하게 신경 써서 보도하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공익적 언론 입법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뭐 그 가짜 뉴스 못하게 법을 만들어서 해를 입는 언론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좀 그나마도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차대고 포대고 다 된 법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나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증발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무런 적이 없다고 봐요. 이게 뭐 효과가 없다고 보고 효능감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평화나무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한 세 가지.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될 개혁 입법 세 가지. 요거는 뭐 규제하는 법이 아니야. 있는 규제를 없애는. 그러면서도 언론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첫 번째, 포털 개방해라. 무슨 포털 제휴위원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아주 군소 언론사라도 뭐 사고치는 언론사들은 이제 터출을 시켜도 그래서 몇 년 동안 다시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있는 언론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 하자. 마치 구글처럼. 구글도 뭐 문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있죠. 문턱 없이. 네. 문턱 없이. 다 들어오게 한다. 아,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포털, 이 정부 들어서 새롭게 포털 제휴한 데는 뉴스타파밖에 없을걸? 민주진보 언론으로는. 딴 데는 없어. 누가 있어? 고발 뉴스가 들어갔습니까? 아니, 못 들어갔죠. 거기 그냥 검색 제휴죠. 검색 아웃링크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민중의 소리도 퇴출당하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가 이제 뉴스를 허가를 받고 방송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뉴스를 방송하려면은 종편이나 지상파나 혹은 뉴스 전문 채널 이게 공모를 내서 허가 받아야만 그 뉴스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요즘엔 뭐 누구나 다 유튜브로 뉴스 하는데 시사 논평하는데 뭐 문턱을 둡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뭐 가짜 뉴스가 법 아니 지금 뭐 그 걱정하면은 아 인터넷 언론을 하지 말게 해야지. 그래서 기성언론도 가짜 뉴스 많아요. 네? 기성언론도 가짜 뉴스 많아요. TV조선 같은 경우가 그런데 다 하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걸러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 저 언론 그 심의 기구를 확대 확장해 가지고 그거 좀 촘촘하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아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각 정당별로 방송국을 만들게 해줍니다. 거기서 뉴스도 할 수 있고 시사 논평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는 정부 비대칭은 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더 이상 뭐 우리가 언론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언론이 너무 저쪽 편에 서서 우리가 손해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어떨까요? 각 정당별로 이렇게 원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 방송사를 설립을 허가를 해줘가지고 또 이런 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접근권도 상당히 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현재 종편자의 그 방송을 넣어두고 네. 현재 종편은 그냥 SO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같이 IPTV 시대에 IPTV는 무제한으로 채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시대에 왜 문턱을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자꾸 기준이죠. 진짜. 이러니까 다 유튜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이제 IPTV를 달았는데 한 80%는 유튜브를 봅니다. 큰 화면으로. 지상파는 어쩌다 가끔씩. 저희는 아예 IPTV도 안 봐요. 아 그래? 네, 그냥 그 OTT만 보고 그 뉴스는 뭐 그냥 유튜브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도 지상파들이 뉴스를 하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지상파를 봤습니다. 어제 스트레이트. 네, 그렇죠. 뭐 오랜만에. 네. MBC가 몇 번인지 그러기까지 했었어요. 예, 하도 오랜만에 보느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문턱을 없애야 사실은 기존 방송들도 살 수가 있어요. 자꾸 문턱을 만드니까 재미가 없잖아. 심의가 너무 심하니까. 어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뭐 뭐랬어? 도대체 이게 뭘 고발하려고 하는 거야?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거야?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그런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들자는 거죠. 이게 옛날에 이제 전파를 쓰니까 이제 전파는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주파수, 그때는 예. 이제 허가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쵸. 사실 이제 무한대로 채널이 늘어날 수 있는데 굳이 허가를 받고 뉴스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저 그리고 라디오도 이제는 이런 주파수를 소수의 주파수를 그 아까운 주파수를 쓰지 말고 다 데이터 쪽으로 옮겨오자 이 입장에. 데이터로 옮겨오면은 IP 라디오가 되는 거지 일종의. 그러면 무수히 많은 라디오 방송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기성 라디오 방송들이 뭐랄까 새로운 사업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힘든 부분은 있지만 라디오 자체를 안 듣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디오 방송을 점점 신문만큼도 안 읽는 게 이제 라디오 아니겠어요. 라디오를 살릴 방법은 이제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무수히 많은 채널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이문세 노래만 나오는 하루 종일 비트스 노래만 나오는 이런 방송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80% 90% 이상을 다 자동차에서
청취하거든요. 그렇죠. 라디오를. 그거를 각 자동차 회사가 새로 만드는 자동차에는 인터넷망으로 라디오 들을 수 있게끔. 현대는 카운팅합니다. 그래요? 카운팅한 데이터를 제가 알기로는 KBS 쪽에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취율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KBS는 자체적으로 청취율 조사하고 현대 차에서 듣는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거를 별도로 이제 해가지고 본인 자체적으로 그걸. 아니, 실제로 각 차량마다 다 있더라고요. 요즘 예전에는 그. 다 인터넷이 돼요. 인터넷이 네. 돼. 그 예전에는 뭐,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할 때는 뽑아다가 PC에서 이렇게 다운받아가 설치하고. 그런데 요즘은 차에서 알아서 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사실상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정확해? 아, 그렇게. 청취율 조사 발표하는 게. 그럼 그렇지. 카운팅, 그렇게. 왜냐면 현대기아차는 다 이렇게 깔려있잖아. 네. 그래서 이게 다 데이터로 오니까, 그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그 현대기아차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요즘에 또 보니까 라디오를 듣는데, 뭐 카카오 버튼이 있더라고? 딱 눌렀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의 제목하고 가수, 앨범. 아, 이런 게 다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 이거 저 대단하다, 진짜. 그 예전에는 이제 좋은 노래 나오면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그 이 노래가 뭐였지?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노래를 확인했었는데 이제 뭐 자동차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라디오 방송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동차에서 직접 데이터로 구현할 수 있다면은 저는 라디오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다고 보고요. 그때 제가 라디오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큰 그림이 있었군요. 네. 용민 방송을 진짜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라디오를 또 얼마나 재밌게 만들겠어요, 제가 또. 응?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까 사극 PPL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할 것도 같긴 합니다. 사극 PPL 어떻게? 오늘 김용미 TV 국문 오는 기자회 이 광고 사극 PPL 가능. 아, 이 흑삼. 아, 그렇죠. 아니, 근데 흑삼을 무슨 수로 그 포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흑삼을 먹으면서, 이것은 어디 흑삼인가? 그러면, 금산 흑삼입니다. 인조미 먹을 때. 형님, 아직 그 단계까지 PPL이 허용되지 않아, 지금. 브랜드는 안 나오기에, 지금. 멘트 속에서 녹여 나올 수가 없어요. 한지에다가 하늘 천과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딱. 그때 당시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래요. 하여간 참 기성방송들이 지금 유튜브 때문에 다 애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기 김건희 건도 좀 많이 아쉽고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너무 독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시장파에서 이 정도 나온 것 같고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 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후보 부인이 선대위에 관여하는 듯한 얘기를 한다라는 이것만으로도 거. 사실 큰 이슈인데 큰 이슈인데 그런데 이인재 부인 그 양반 이름을 까먹었네. 무슨 은숙 씨였는데 그 양반도 막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데 뭐 경기도 힐러리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인재가 저 경기도지사 할 때 김은숙 여사 김은숙 네. 아니 할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후보 부인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아, 김건희는 정말 독해. 완전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뉴 캐릭터임은 분명하죠. 그렇죠. 이 무속지향적인 영적인 영부인 후보감이 있었나? 최순실 씨를 어떻게 봐야 되나? 최순실 씨 영부인은 아니죠. 영부인은 아니죠. 4인이지, 4인. 네. 근데 뭐 사실은 최순실은 몰래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BPO 갖고. 가가지고 이제 뭐 박근혜하고 같이 뭐 저기 드라마 같이 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김건희가 청와대 따라 들어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벌어질 이런저런 또 국정농단을 생각하면은 이야,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뭐, 또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 돼봐. 또 김건희의 그 지난날의 이력들이 또 얼마나 미화되겠어. 아마. 그렇죠. 얘는 프로에 부를 거야, 김건희를. 그 연락이 또 재밌게 그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김건희 붐업을 시킬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지상파들이. 안 그러겠어요? 뭐, 그러겠죠. 난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있었던 뭐 경력 위조, 뭐 이런 무속인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내가 집권하면은 다 무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발언들 다 덮어버릴 거야. 아니면 농담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패션의 교우가 아마 이 얘기도 나올 테고. 아, 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한국 정치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좀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아니 아침마당에 김건희를 불러가지고 또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소화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옵니다. 지금 뭐 방심하면 그런 세상이 와요. 무시하지 말고. 예, 아유 참 아주. 하...
한심합니다. 암담하고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는 건지.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지금 이 무속에 대해서는 아주 넌더리를 내시는 분들인데 윤석열, 김건희의 무속은 또 아름다워 보이시나 봐. 아니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거는 괜찮다는 건 뭐예요 대체. 그래. 자꾸 저를 순수한 사람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를 디스하는 건데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저를 순수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대체 누가 그럽니까? 뭐 당장 공황부터 시작해서 정무감각은 없고 순수하기만 하다 뭐 그러는데 정말 참 여러분 제가 최초로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이른바 스피커 중에서 욕먹을 때도 계속 이재명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게 정무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무감각이 없는 겁니까?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아니 지금 저는 그렇지만 항상 이제 욕을 아니 뭐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좀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제가 사유한 적도 없고 그 사랑을 갖고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은 적 없습니다. 김용민이가 나 저 이번에 고기 사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후원 좀 하시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한테 후원해달라고 하는 게 있지. 평화나무. 평화나무에서 저 한 푼도 안 받습니다. 평화나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들 선거 개입하고 교인들 가스라이팅 시키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교회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민이가 뭐 저기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저 그냥 급발진하고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도리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어떻게 하다가 지금 포털 검색을 하다가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클릭을 했는데 아, 이런 기사 좀 쓰지 맙시다. 어떤 거?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윤석열 퇴근길 을지로 입구역 깜짝 등장. 구름대 인파 몰려. 내가 구름대 때문에 클릭을 한 거거든. 근데 구름대인데 사진이 몇 장 있는데 구름대가 아니야. 몇 사람 없어. 제발 이런 제목 좀 달지 마요 좀. 이거 아니, 술도 취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야 참. 구름대 인파 몰려라는 제목을 달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일대 교통 마비가 되고 뭐 이 정도 돼야 구름대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네, 뭐 대선 후보인데요. 뭐 오면 뭐 사람들 몰려들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나저나 2030 지지율 지금 큰일이네요. 지금 너무 현격하게 20대 남성에게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윤석열은 뭐 50이 넘거나 50에 근접해 있고요. 세대 포위론이 또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고 참 우리 정춘숙 누님 큰일 하셨네 진짜. 나중에 이제 윤석열 당선되면 표창장 받으셔야겠어. 왜 쓸데없이 거기서 유증기 가득한 곳에서 라이터를 킵니까? 아이고 정말 참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 진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좀 메시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젠더 문제는 조심했었어야 했는데 화가 나고요. 여러분들의 상식과 또 우리 앞날에 대한 우리 2030 세대의 깊은 성찰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정상근 기자님, 민동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